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가족입니다. 자, 오늘은 콜롬비아 서클이라는 곳에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비도 많이 오고 오늘 애기들이 비옷을 이렇게 입고 지금 저희는 콜롬비아 서클이라는 곳에 구경을 왔습니다. 자, 이곳은 예전에 콜롬비아 클럽이라는 외국인 클럽이 있던 곳이래요. 지금은 이제 뭐 샹샹 진수어라고 저 위에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렇게 상생신소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여기 약간 수영장인데 수영은 못하는 수영장, 그다음에 커피숍 뭐 그런 카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그냥 뭐 명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데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특별히 손중산 아들이라고 했던 숭커 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숭커 별장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서 숭커 빌라. 네, 그다음에 쭉 앞으로 가면 콜롬비아 스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와본 곳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로 와보자. 이게 뭐야? 또 전문화? 여기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닌가 봐요. 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네요. 조용. 중국인 배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프지다. 야, 가자,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조용히. 방금 전에 저 아저씨가 와서 찍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일로 보러 가볼게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 야, 이 장난꾸러기들. 지금은 9월달이라서 9월달 이벤트 캘린더가 여기 있네요. 좀 무슨 파티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재밌네. 그리고 지도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여기 저희는 오늘 가고 싶은 곳은 이 미스 피스가 아닙니다. S입니다. S라는 디저트 드링크 커피숍에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6번이니까 6번이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여기 끝에 있네요. 끝에. 6번이니까 저기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가 6번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무슨 베이커리도 있고. 6번이다. 아, 요 안에 있는 것 같아. 자,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미스 S야.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디저트를 먹으러 가볼 거예요. 내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지금은 미스 S였습니다. 메뉴판은 이런 디저트 있고, 바로 디저트 바로 돼 있네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비싸? 이거 큰가 봐. 조금 그렇다. 거유 아이스크림. 브런치도 있고 뭐가 좀 있네. 와인도 있고. 찍어도 된대요. 애들이 먹고 싶은 치즈 케이크. 넌 치즈 케이크? 초코. 초코 케이크? 싸진 않네요. 케이크 한 조각에 만 원이라니. 비싸다. 야, 비싸다. 케이크 한 조각에 만 원. 이거 치즈. 야,
나 이거. 네, 초코 먹고 싶대. 이거 근데 블랙티라서 서우야. 차라리 초콜릿 아보카도가 더 비싸긴 하네. 나는 치즈 아보카. 나도 치즈. 네, 블랙티는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거로 내부는 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문으로 나가면 지금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여기에 옛날 클럽에서 썼던 수영장이 여기 있네요. 아, 수영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내부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아마 이곳이 예전에 여기 외국인들이 썼던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클럽에서 수영도 하고 뭐 놀고 이런 데가 다 방이었겠죠. 옛날에는 가게들이 아니고 방에서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았겠죠. 부럽다. 물은 저쪽은 얕아서 바닥이 많이 보이고 이쪽은 깊어서 더 이런 푸르스름한 색깔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얼마나 화려하게 이 상해에서 놀았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맨날 술 먹고 아빠 여기 있어. 놀았겠죠. 응, 아빠 찾았어? 아빠 여기서 뭐야? 수영장이야? 옛날 수영장인데 수영은 할 수 없어 지금. 왜? 수영 못하는 수영장이야. 옛날 사람들이 놀던 수영장이래. 아빠 그 여기는 안 깊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안 깊고 저기는 깊어. 그렇다고 80m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 아빠 생각엔 여기는 80세들이 노는 데 아닐까? 와! 아니요, 나 만난 친구들이 놀랐어. 80세는 아이들 아니고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지. 자, 우리 케이크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케이크가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한번 봐볼까? 우와. 치즈 케이크. 이거는 초코 아보카도 케이크. 열어봐줄래? 초코 아보카도 케이크. 이것도 먹는 거야? 케이크. 그것도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바닐라 라떼. 먹어봐, 이제. 어때? 오빠가 좋은데 내가 꿀딱 살까? 맛있어. 소도 먹어봐 한번. 올리비아도 먹어보세요. 뭐야? 푸딩이야? 뭐야?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약간 푸딩이야? 이제 너네 먹어 이제. 아빠 입에 있어. 아빠 먹었어 입에 있어. 먹어 너. 저 밖에 어때? 이게? 옛날 사람들이 놀던 수영장이야. 뭐야 이게?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싸워 해. 무슨 이거 QR 코드로 하면 오나 봐요 UAC.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카드가 없어. 근데 이거 나 할래.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오늘. 아 나 귀엽잖아. 오빠. 왔어? 제발. 이거 오빠 거야? 사진 왔어? 야 이거 사야 돼. 한 장만 사면 안 되나? 있어. 한 장만 사봐 그러면. 두 장? 조금 조금 2m 될까? 한 2m 되지 않을까? 2m? 어. 아니 10m 너무 깊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 10m야? 아니다 10m 안 넘을 텐데 안 될 텐데 왜 10이라고 했을까? 10, 20, 30, 40, 50, 60, 80, 90이 뭘까?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자 댓글 좀 뭐가 있나? 야 우리 빵집 구경 갈래? 옆에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자 태풍을 뚫고 우리는 또 빵집에 가보자. 보이는 성판이 라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빵집에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로와. 우와 빵이 빵이 엄청 많네요. 우와 신기한 빵이 엄청 많다. 왜 저 버섯 모양이? 너요? 실수로 실수로 안에까지 들어가. 이런 데 사면 뭘 먹어봐야 되지? 맛있겠다. 저쪽도 무슨 냄새 이렇게 좋아? 와 미쳤네. 미쳤네 치즈 냄새가. 장난 아니다 그치? 나는 크로아상 알 트라미수. 야 장난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자태. 티라미수가 들어있는 크로와상. 왜 왔죠 이거 아마. 쟤는 왜 저렇게 뭘 보고 있는 거야. 쟤서 뭐해. 아 여기는 샹파니 사포네 빵이. 언니도 잘 먹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줄까요? 먹어봐 어때 어떤 맛이야? 말을 안 하고 언니 열심히 드시고 계신 우리 잔챙이들 많이만 주세요 잔챙이들. 이거 안 먹어. 애들 건 이렇게 예쁘게 오빠 이게 안 들어가. 자, 이거는 티라미수 크로와상입니다. 안에 티라미수가 가득 찬 크로와상.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 어 먹어볼래? 먹어봐. 아메리카노. 이게 뭐야? 커피지롱. 응? 아메리카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메리카노. 잘렸다. 어? 여기는 뭔가 한번 가보자. 아 여기는 사무실이네. 아 이 인테리어 집이구나. 계속해서 뒤로 뭐 만들고 있구나 여기. 아 야 뒤로 가자 비 온다. 그럼 오늘 철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